안녕하세요. 손뜨개 천쌤이에요. 오늘 함께 만들어 볼 뜨개 소품은 예쁜 홀리잎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는 초록색, 빨간색 실, 그리고 돗바늘, 코바늘 5호 가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저와 함께 예쁜 홀리잎을 만들어 봐요. 초록색 실을 준비해 주세요. 실을 감아서 엄지와 중지로 실을 꼭 잡아주세요. 코바늘을 실 밑으로 놓고 왼쪽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교차되는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주세요. 실을 감아서 한번 빼주세요. 그리고 이 짧은 실을 살짝 잡아당겨주면 매듭이 생겨요. 매듭 부분을 잡고 사슬 10코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이 길어질수록 손가락이 쭉 벌어져요. 그래서 코바늘 밑에 코를 잡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사슬코를 만들었어요. 아홉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줄 거예요.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하나, 두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서 두 가닥을 통과시켜주세요. 다음 코에도 짧은 코 해줄 거예요.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두 가닥을 통과시켜주세요. 그 다음 코는 긴튀기를 해줄 거예요. 실을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하나, 둘, 세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서 세 가닥을 쭉 빼주세요. 그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해줄 거예요. 실을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하나, 둘, 세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서 두개 빼고 다시 두 개가 남았죠? 실을 감아서 다시 두 개를 빼주세요. 다음 코는 제자리에 한길긴뜨기 두개 해줄 거예요. 실을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제자리에 하나 더 해주세요. 실을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 해줄 거예요. 실을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 다음 코는 긴뜨기 해줄 거예요. 실을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세 가닥을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두 가닥을 다 빼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자, 여기 마지막 코에서 짧은뜨기 하나 해줬잖아요. 여기서 짧은뜨기 두 개를 더 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다음 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예요. 실을 감아서 코바늘 넣고 이 짧은 실을 감추면서 같이 떠볼게요. 실을 가져와 세 가닥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실을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제자리 두개줄 거예요. 실을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한번더 제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 실을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음 코는 긴뜨기예요. 실을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세 가닥을 쭉 빼주세요. 다음 코는 짧은뜨기예요.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코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사슬 두 개 해줄게요. 하나, 둘.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다음 코에는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사슬 두 개, 하나, 둘.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다시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빼뜨기. 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에 빼뜨기. 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빼뜨기. 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는 빼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다시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빼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빼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 하나. 자, 그러면 이렇게 예쁜 잎이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나뭇잎 줄기도 만들어 볼게요. 사슬 6코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바로 빼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빼뜨기예요. 여기 다시 제자리에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잎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 남은 실은 잘라서 이렇게 쭉 빼주세요. 그리고 살짝 뒤로 돌려보시면 이쪽이 안쪽이에요. 방금 빼뜨기 한 곳 있죠? 여기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뒤로 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로 실 사이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 감춤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실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쁜 홀리잎이 완성이 됐어요. 같은 방법으로 홀리잎을 만들어주세요. 잎을 두 개를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빨간 열매를 만들어 볼게요. 빨간 실을 준비해 주세요. 실을 감아서 동그란 원을 만들어 주세요. 교차되는 이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주세요. 원 안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러면
사슬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원 안에 짧은뜨기 다섯 코를 해줄 거예요.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하나 두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서 두 가닥을 통과시켜주세요. 그러면 V자 모양의 한 코가 만들어졌어요. 반복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 짧은 실은 쭉 잡아당겨주세요.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감아서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번 단은 각 코마다 짧은뜨기 두 코씩 해서 총 10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다시 한번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오므러들었죠? 살짝 뒤로 돌려보시면 이 짧은 실이 있어요. 여기가 안쪽이에요. 그래서 살짝 뒤로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반 접은 상태에서 뜨시면 좀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이번 단은 한 단 그대로 10코 떠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마지막 10코예요.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이번 단은 두 코씩 코주림을 해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 세 가닥을 실을 감아서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그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 세 가닥을 실을 감아서 쭉 빼주세요.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다시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 세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서 쭉 빼주세요. 반복해서 코주림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주림이에요.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솜을 살짝 넣고 다시 마무리해 볼게요. 코바늘에 걸려진 실을 살짝 이렇게 길게 잡아당겨주세요. 실이 들어가지 않게 이 두 실을 잡고 안에다 솜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 끝에는 돗바늘로 마무리할 거예요. 실을 잘라서 이렇게 쭉 빼주세요. 실을 끼워서 여기 다섯 코가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를 바깥 실 한 가닥에 쭉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쭉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오므라들었죠? 가운데에 바늘을 넣고 실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실은 살짝 잡아당겨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 예쁜 열매가 완성이 됐어요. 방금 만든 방법으로 열매를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홀잎 두 개와 빨간 열매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글루건을 사용해서 붙여주었어요. 여기에 여기 줄기 부분 있잖아요. 이쪽 가운데에 글루건을 싸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열매도 붙여볼게요. 마지막 마무리한 곳은 예쁘지 않거든요. 처음에 매직링 있죠? 이쪽, 이쪽이 위로 가게끔 붙여주시면 돼요. 밑에 부분에 글루건을 이렇게 묻혀서 부분에 이렇게 살짝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열매도 매직링이 위로 가게끔 밑에 부분에 글루건을 묻혀서 그 옆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세게 누르면 이게 넓적해져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정말 잘 어울리고요. 이 색상을 보니까 벌써 겨울이 온 기분이에요. 고리를 달아서 나무에 걸어도 정말 예뻐요. 가랜드로 사용하셔도 정말 예쁘답니다. 홀잎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뜨개 천쌤이었습니다.